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뽀뽀해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만해요. 이거 안 팠다. 뭐야? 분명히 아팠는데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아플까? 네, 유전자가 켜졌어요. 네. 그 유전자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이 돼.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안 아파요. 그 이 사랑의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투병 중에는 갑자기 알파파가 돼버려.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는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는 영적 에너지야. 예. 그래서 사실 2부 세미나는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보다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 이 유치원 아이처럼 뽀뽀를 탁 받게 되면 안 아파.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도 뽀뽀를 탁 받고 나니까 엔돌핀 생산된 거야. 좋아 죽겠는 거야.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건졌어요. 이게 바로 뉴 스타트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뽀뽀 많이 하세요. 뽀뽀. 뽀뽀 해주면, 남편이 이렇게 뽀뽀해주면, 마누라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상구가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누구 생각만 하면?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잘 풀려. 이제, 하나님 생각만 하면, 어떤 성경절이 딱 생각나면서, 그래. 이해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야, 스트레칭. 그 위스콘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아주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랑이 중요한가, 먹는 게 중요한가?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원숭이들에게도
먹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모형 엄마 요 새끼 원숭이죠. 그래서 이런 모형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유병 그리고 젖꼭지 이 엄마한테 가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엄마는 뭐예요? 이 엄마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사각형으로 생겼고 무뚝뚝하고 부드러움이 없어. 그런데 이쪽에는 우유는 없어. 젖꼭지도 없고. 그런데 아주 보송보송 보들보들 사랑이 느껴져. 얼굴도 둥글고. 그 새끼들이 어디에 가서 붙어 있게? 네, 여기 가서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요렇게 해요. 네. 그래서 배고픈 것만 면하면 네, 다시 이 사랑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이만큼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인데 지금 우리 유전자에. 예. 네. 근데 예, 우리는, 그래서,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 사랑하는 엄마한테 붙어 있고, 또 이제 보면, 여러분, 엄마가 있던 자리에 엄마가 쳐버리면, 여기 가서 어떻게 해? 이러고,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있었던 곳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를 이 사랑하는 엄마 부드러운 엄마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더 무서운 장난감을 갖다 놔도 어떻게 이게 내 영역이라고 가서 싸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증명한 그 미국에서 나온 실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이게 다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 사랑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유전자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린 살다 보면 사랑은 저리 가, 별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병이 나서 유전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는 뭐요? 기술적으로만. 예. 치료하려고.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요걸 한번 봅시다. 이 보면 마인드는 마음이죠. 마음과 마그넷은 뭐예요? 자석이요, 자석. 마음을 자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는 그런 새로운 그 기술이 나왔어. 사실 우리 뇌파가 변하면 우리의 몸 뭐도 변해요.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뇌파가 베타파면 맨날 짜증나고 참념이 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거고 그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면 스트레스 쫙 풀리고 그렇죠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뇌파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뭐가 뇌파를 지배한다? 그렇지. 뜻이 뇌파를 지배하는 거지. 그러면 뜻 속에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게 영적 에너지다. 이제 이 영적 에너지는 영적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거의 잘 몰라. 영적이란 단어는 뭐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 차원을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그 에너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뇌파를 내가 현재 가진 뇌파를 예를 들어서 내 뇌파가 베타파인데 이 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보자. 너 바꾸려면 영적 에너지면 쉬워.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와 정말 이 정말 노래 잘하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알파파가 돼버려 그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움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 그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인데 그런 영적 에너지는 우리 뇌파 아는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그렇지. 영적 에너지가 나 물리적 에너지로서의 내 뇌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래, 뇌파를 바꿔,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면, 이게 마음 상태가 달라지겠구나. 이거는 이제 알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원을 지금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영적 차원의 존재를, 영적 차원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더 센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가하면 뇌파,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를 강력하게 알파파를 만들어서 전자파 자기파죠 여기서는 자석을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 이 주파수를 알파파처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 전압을 어떻게 강하게 해가지고 쫙 쏘아주면 일시적으로 뇌파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알파파가 돼. 이제 그런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실험적 experimental treatment 실험적 치료 방법이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hose depression은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이 resist 저항한다. 뭐에 저항한다? standard 표준 medication 표준 약물 치료에 저항하는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치료 방법을 쓸 수 있다. 자석 치료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약물 치료에 저항하거나 그다음에 쇼크 테라피 전기 쇼크 치료도 합니다. 아시죠? 전기 쇼크 치료를 하는데, 예. 아, 그러니까 이 쇼크 치료도 안 듣고 약물 치료도 안 들으면 강력한 자기파로 치료할 수 있다. 이 전기 쇼크 치료를 하면, 아, 이 자꾸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의과대학 그 졸업반 때 학생 때 이제 의과대학 졸업반 3학년 말 그다음에 4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 실습이 거의 다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병원에서 배우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정신과에 갔어요 제가. 정신과에 가서 이제 뭐 그때 정신과에서 한 달을 보냈는가 뭐 그런데 아주 깊은 우울증 환자가 왔어. 밥도 안 먹고, 뭐 전혀 웃음이란 건 없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맛이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 요즘은 그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어요. 혈관 통해 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혈관을 통해서 영양제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환자가 안 먹으면, 링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양 공급이.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이제 회진을 돌면서, 아무래도 전기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환자를 끌고 이제 전기 치료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야 전기 치료란 게 어떤 것인가 흥미진진해서 이제 따라 들어가서 보는데 강력한 전기를 통해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스위치를 확 누르니까 환자가 그냥 강력한 전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탁 끝나니까 하더니 이렇게 되더니 그냥 골아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 한 몇 시간 자고 깨더니 밥 먹겠대. 사람이 달라졌어. 그 밥 먹고 나더니 저보고 탁구 치지. 네. 저는 막 그게 막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저는 막 정신과 그 과장 교수님 방으로 뛰어갔어. 아니 교수님. 전기가 뇌에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뀌냐. 근데 그 당시 그 여자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바람 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자꾸 다른 여자를, 그 당시 그랬어요. 그 아들 못 낳으면 그렇죠.
예, 다른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예, 이제 동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밉고 남편도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렇게 미워하다 보니 유전자 다 꺼진 거야. 그래서 그 나쁜 영적 에너지, 자, 이거 내가 이러다가 쫓겨나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밉고 막 다 미운 거야.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자기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전기 충격을 팍 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유전자가 쇼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응급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번쩍 켜진 거야. 아,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켜진다 꺼진다는 얘기가 없는 때예요. 그건 뭐 전혀 우리 의사들이 몰랐던 때. 그래 가지고 이제 유전자 번쩍 켜지니까 이제 유전자들이 켜져 가지고 이제 밥도 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첫날은 그렇게 잘 웃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튿날 되니까 뭐예요? 또 이렇게 쳐져. 유전자 자꾸 꺼지는 거야. 무슨 생각하니까? 남편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4일 후에인가 다시 전기 충격하니까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첫날만큼 그렇게 놀랍게 좋아지지 않아. 그러면서 재발이 더 빨라. 그래서 그 전기 치료를 한 다섯 번째 받더니 반응 없어요. 그래서 그 환자 죽어버렸어.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그 전기 충격은 이 부작용이 많아요. 이게 기억력이 자꾸 없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이 자석 치료, 이 전기 충격을 대신하는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막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와, 이 전기 치료란 게 이게 정말 답이구나. 그런 부작용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앞으로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치료 기계 하나 사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지지면, 다 사람이 이렇게 확 행복해질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야. 결국 사람 끝나는 거야. 낫지도 않고. 결국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원인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옛날의 그 환자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나버릴 수 있어요. 유전자만 켜지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여자가, 그렇죠?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까 이 남자애처럼 뽀뽀를 한번 해주면, 이 지금 우울증에 그런 이 여자가 그러면 낫는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 최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렇죠. 남편만 그 아마 그 여자가 또 그러면 시어머니 어머니는 어떡할래?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돼? 호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마누라가 호주로 그러면 우울증 끝나는 거야.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요게 자석이에요. 여기 자석이고 이 자석을 통해서 강력하게 발산되는 이 자기파를 조절하는 이제 기계 컴퓨터하고 기계를 조정해서 이렇게 한번 지져주면 150불만 내면 돼. 아시겠죠? 그 이거 이제 한번 탁 치료받고 받으면 아 갑자기 이게 완전히 인공적 알파파가 되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 예.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나가가지고 여자들은 기분 딱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쇼핑센터 가서 이제 마침 또 마음에 드는 뭐예요? 그 블라우스가 있어. 아 근데 마침 그게 또 80% 세일이야 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일 해가지고 돈 사면 여자들은 돈 벌었다 그러다고 돈 써놓고 돈 벌었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석 치료도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세일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걸 샀으니 또 더 기분 좋잖아. 이제 영적 에너지도 막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영화나 한 편 보고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극장 가서 영화 다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그랬더니 막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제 TV나 보고 오늘 이제 자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잘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륵 왔어. 그래서 딱 전화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그래. 그 내다 소리를 듣는 순간 알파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훨씬 더 세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알파파를 그냥 내다 한마디에 그냥 베타파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에너지로 더 이상 치료해봐야 꽝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치료가 가장 최고다? 네, 영적 에너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런 사랑이구나를 내가 깨닫게 됨으로써 그 사랑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탁 받게 되면 내 유전자가 촥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병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신다? 말씀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면, 이야, 이게 그냥 이게 진리야.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석을 해서 강력한 자기파를, 이게 이제 파동이거든. 파를 발생시키고, 요게 이제 환자의 뇌예요, 뇌. 여긴 환자의 눈, 그렇죠? 귀, 예, 이제 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강력한 자기파를 뇌 속으로 보내주면, 예, 이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 이렇게 자기파,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뇌파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돈 받고 알파파로 일시적으로 바꿔놔봐야 내다 한마디면 끝나. 그렇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나쁜 영적 에너지, 내다 딱 한마디면 막 순식간에 알파파가 베타파로 팍.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병이 낫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결국 무엇으로 치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치료법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이제 일부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참, 그런데 우리가 진선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영적 에너지가 저절로 내 팔을 바꿔버려. 그래서 원숭이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유치원 애들도 그렇고, 그 분명히 문에 탁 받쳐서 아 하고 나왔는데, 평소에 짝사랑하던 그 여자아이가 뽀뽀를 딱 해주니까 그냥 뿅 가가지고 안 아파.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우리 송영빈 씨가, 그렇죠? 뭐래요? 뭔가 팍 오더라는 거지. 팍 오더니, 갑자기 뭐요? 몸에 열이 팍 나고, 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구만. 라는 게 탁 느껴지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고, 그런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영적
그래서 그 전혀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던 이분이 이분이 아 이게 바로 믿는 거구나.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를 내가 체험한 거야.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맨날 술 먹고 막 전봇대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뉴스타트를 깨달은 거야. 뉴스타트는 병이 낫는 길이 뭐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병 낫는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엉겨붙은 거야. 뭐라고? 살려주십시오. 다른 말은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은 그 말은 뭐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존재 그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진짜 어린 아이처럼 뭐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무식한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순수하잖아. 그리고 뭐요? 단순하잖아. 그래서 참 이분의 그 간증 얘기는 참 그런 면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창피해서 기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봤더니, 이분은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 한마디 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면 벌떡 일어섰다고. 벌떡 일어서가 어떻게 하냐? 벌떡 일어서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 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정말 아직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리고 건강하고. 벌써 한 20년 전이야, 그게. 예. 네? 네. 그래서 참, 송영빈 씨, 예. 네. 참,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은 이 뇌파의 변화야. 뇌파의 변화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간단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뇌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뇌파가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 파는, 이 알파파를 상당히 닮았죠. 그렇죠. 네, 닮았는데, 이제 알파파는 9에서 13이고, 이거는 뭐예요? 4에서 8이에요. 훨씬 알파파보다 어떻게, 속도가 늦어요. 이제, 그러니까 뇌가 활동을 아주 늦게 한다는 얘기야. 슬로우 모션이야. 이제 이런 파는 이 시타파라고 합니다. 시타파는
여기 보면 뭐 나와요? meditation. 그 다음에 mental 뭐? imagery. 이 mental imagery란 건 뭐냐면 이런 내 파가 흐르고 있으면 막 환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이런 내 파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환상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내가 맛이 가 버려. 내가 나가 아니야. 그런데 이런 내 파가 되면 내 자신이 나를 더 이상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3의 영적 에너지가 나를 완전히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뇌파는 언제 이 뇌파가 이렇게 변해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뇌파가 흐르면, 내 의식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뇌파를 최면파라고도 부릅니다. 최면파. 최면술에 탁 걸려서 탁. 최면에 탁 걸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요. 근데 자는 거지만, 진짜로는 안 자. 이 진짜로 자게 되는 뇌파는 이거예요. 이거를 델타파라고 그러는데, 이 델타파가 흐르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델타파예요. 그런데, 이 시타파는 이 알파파, 제일 좋은 이 알파파와 이 수면파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 골아 떨어지는데, 누구하고는 대화가 되나 하면, 최면술을 걸은 사람, 즉, 최면술사와는 대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최면술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2시에, 요즘도 미도파 백화점이 있나요? 저는 구식이라서 미도파밖에 몰라. 근데 뭐 어디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롤렉스 시계를 가져다가 어디에 갖다 놔라. 그러면 그 환자는 그 최면술에 걸린 사람은 그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 지시를 받고 최면술에서 탁 깨면 자기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1시 반쯤 되면 시계를 턱 보면서 2시에 무슨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2시, 곰곰이 생각해. 아, 2시에 내가 백화점에를 가고 싶어. 그래서 백화점에 가니까 시계를 보고 싶어.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예. 자, 이제 롤렉스 시계 이래가지고 보다가 이거를 갖고 나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이걸 갖고 나오니까 어디 갖다 놓는다는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갖다 놓으면 결국 그 시계는 누구께 되는 거요? 후체면수를 건 사람께 되는 거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보면 이제 meditation, 명상, 그 심층 명상 속으로 깊이 빠지면 완전히 뭐가 없어져?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뇌파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뇌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이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자주 해요? 한국 사람들이 멍 때리고 싶다. 그렇죠? 멍 때리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는 뭐 주문을 외기도 하고, 예. 네. 무슨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입시켜. 지금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 예. 그렇죠. 이분이 그런 영적 방면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려고, 그러니까, 암 걸리기도 잘한 거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전부 귀신들도 무슨 에너지를 사용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뇌파를 가지고 놀아.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내가 휩쓸리면 안 돼. 예. 네. 그래서 내가 알파파를 유지해야지. 이런 파로 들어가 버리면 귀신들의 장난감이 돼버린다니까. 예. 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네. 이런 것을 배우면서, 와, 그렇구나. 왜?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도 있고, 또 어떤 영적 에너지도 있어. 악령들이란 귀신, 소위 그거를 흔히들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런 영적 에너지에 내가 휩쓸리면 안 돼. 그래서 최면술이라는 것,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네. 그거를 결국 누구한테 홀렸다 그래요? 귀신한테 홀려. 맞아요, 귀신한테 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귀신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의 뇌파를 보호해 주시나?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절대로 나의 생각 그 자체를 제3자에게 절대로 맡기면 안 돼. 나는 나고,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나를 절대적으로.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세계를 제가 왜 이번 기회는 이 강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 나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강의를 해라.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안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문제는 어떤 때 시작됩니까? 내가 병이 발병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 어떻게 살고 있을 때?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야. 네. 정신없이 살고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뭔가 어떻게 병 가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의사 생활 하면서 제 오피스가 열발린다 있었어. 열발린다. 그때는 막 돈, 막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막 저는 막 부동산 투자, 그다음 뭐요, 스타크, 증권. 거기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어. 그 당시에. 막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듀플렉스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에도 투자를 했다니까. 그 왕창 그냥 손해 봤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좀 볼 줄 알아요. 수업료가 아닌데 지금. 예? 수업료가 아닌데 지금. 예. 그럼 수업료 왕창 냈죠. F 칼라. 예. F 칼라 최고 칼라야. 아니 D 칼라. 예? D 칼라도 있어요. 와. 내보다 한숨 높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땐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던 거, 그때. 돈에 미쳤어.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뉴포트 비치에 그 바다가 쫙 보이는 집을 사가지고 우리 동창 의사들 다 초대했어. 그래서 막 그 양주 막 조니 워커에다가 발렌트 타인 뭐 해가지고 막 먹이면서 폼 잡으면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그때 이제 우리 집에 벤츠가 두 대 있었어. 그러면서, 야, 내가 앞으로 살다가 이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벤츠 차를 두 대 사서 타고 다니던 놈은 우리 동기생들 중에 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폼 잡는다고. 뭐라 그랬냐 하면, 야, 내 경제 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내가 만약 중고차를 타고 댕길 그런 처지가 되면 왜 살아? 죽지? 이랬다고. 미쳤어? 안 미쳤어? 그런 소리를 말이라고 했어.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소리까지 내가 하면서 폼을 잡았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야, 내가 그때는 확실히 미쳤었구나. 완전히 돈에 미쳤구나. 예? 그랬다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통기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뉴포트 비치에 산다 그러면 서로 뭐요? 와, 뉴포트 비치. 그 뉴포트 비치에서도 캐메오 쇼라는 동네가 있어. 그거는 이렇게 바다에서 바로 절벽으로 올라와서 바로 바닷가야. 그래서 절벽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동네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 그 동네 한 40가구가 되나?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좋구나. 와, 돈 잘 벌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미국 가서 처음 맛봤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돈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이러다가 제가, 그럼 정신없이 돈 번다고, 그냥.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결국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는 게 뉴스타트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단어야, 알고 보니까. 자, 정신이 뭐냐. 그래서 제가,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 정신이란 게 도대체, 정신 없이 산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정신은 뭐라? 신이야, 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냥 정신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이라는 한자를 정식으로 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신은 신인데,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야. 어이고, 신은 신인데 정한 신이 정신이야. 그럼 이 정자가 무슨 정자게? 참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구별한 분들이야.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들이 있었어? 잡신들이 있었어. 정신과 잡신을 분명히 구별하고 산 우리 조상님들이야. 그럼 정신, 이 정자를 한번 볼까요? 정할정, 찌을정. 정하다 할 때는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자,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밀이나 찌어, 그렇죠? 찢는데 어떻게 찌어야 가루가 곱게 부드럽게 나와? 정성을 들여, 그 정자야.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나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나는 잠자고 있는데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나 이 정신이라는 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T세포를 보내고, 꺼진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나를 살려놓으려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신정신이라고 안 하기로 했어. 안 부르기로 했어. 어떻게 부르기로 한 줄 아세요?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싫으면 무슨 님을 찾아? 정신님을 찾았어요. 그게 우리 조상님들이 부른 하나님이야. 정신님. 자, 그리고 매우 그 정성을 들여 거칠지 않다. 이 신은 거친 신이 아니다. 사람 막 죽이고 뭐 이런 신이 아니야. 자, 매우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진짜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 정자가 최고의 글자야. 그러니까 정신님이라는 신은 뭐예요? 신 중에 뭐예요?
최고신이라.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은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나머지 신들은 잡것들이다. 우리 조상님들 그걸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그 이런 거 없어요. 예. 네. 신은 신인데지 뭐 정신이 있고 뭐 잡신이 있고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르치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성령이라고 불러. 그리고 잡신들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령이라고 불러.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줌마는 성령을 받은 거 그때. 그동안에 이 잡신들이 많이 괴롭혔어. 많이 괴롭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이게 항암 치료 받는다는 게 뭐 수술하고 그래요. 더 뭐예요? 문제를 더 악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죽을 뻔했다고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 그 며느리를 잘 본 것 같아. 며느리 얘기 들었어요? 며느리. 네. 며느리가 아버님, 예. 네. 예. 네. 어머님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네. 예. 네. 참. 그런 신이야. 자, 그런데 이제 신이나 신이라는 뜻이나 영이라는 뜻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은 성령. 성령은 바로 생기요, 사랑이다. 잡신은 악령이다. 이거는 생기를 어떻게 막아. 그래서 기를 막아. 맞고 유전자를 꺼지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사람들을 병나고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어. 예, 네. 그렇죠.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 늘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자, 정신이 들었다면 정신 또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 성경을 봐야 이런 얘기가 나와.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내가 쫓아내버려. 성령을 거부해. 성령이 하는 말인지 안 들어. 잡신 말만 들어.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사고방식이 성경하고 똑같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신을 빼앗겼다. 누구에게? 잡신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면술에 걸린다든가 무속인들한테 간다든가 이거 다 뭐예요? 귀신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그렇잖아요. 아주, 착하고, 가정적이고, 마누라밖에 모르고, 월급 타면 몽땅 마누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회사, 회식 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2차를 갔다가,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남자들은, 그냥 걸렸다 하면 뭐예요? 홀랑 정신 나가버려요. 그렇죠. 뭐라 그러면 돼? 어머머. 여자들 어머머 한마디면 남자는 가버립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 처음 봤다. 정말 멋있으세요. 이러면 그 다음 달 월급은 그게 이제 정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신이, 그래서 잡신들은 그런 꽃뱀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순수한 사람들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엄숙해지죠.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으면, 와, 그냥 우리가 내가 애를 바득바득 쓰고 다, 내가 계획하고 다 된 건 줄 알아도, 다 이 영적 차원에서 장난질 한 거예요. 그, 저도 옛날에, 그래서 그 카메오 쇼라는데 거기에 산다 그러면 뉴포트 비치에 사는 사람들도 와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정신 없는 거야. 정신 나갔지. 그러다가 제가 야 갑자기 어느 날 벤츠를 타고 오피스 병원으로 가는데,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게 이제 악령이, 이제 충분히 꼬셔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상고, 너 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럼, 맞아. 오늘 속이 이상하네. 혹시 위암 걸린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암 공황장애에 걸려버렸대.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공황장애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밥도 잘 못 먹겠고, 어? 그렇죠. 잠도 못 자겠고, 예. 네. 지금 환자들은 막 몰려서 돈은 막 들어오는데, 내 몸이 막 엉망이 되는 야, 큰일 났네. 그런데 내 친구 정신과에서 찾아가 봐야 뭐예요? 뭐 안정제야. 뭐 그렇다고 공황장애 낫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악을 쓰던 놈이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을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이 정신이란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자주 사용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정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여적이다. 하나님을 빼앗겼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한자도 이제는 중국 한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이족. 그 동이족이 누구게? 우리요. 근데 그 한자를 보면 다 하나님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뭐 시간이 한없이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아 이거 제가 너무 크게 썼어. 이렇게 쓰면 단이지만 이건 뭐예요? 주자야. 배주. 보트라는 배. 그냥 사공이 뭐요? 노젓고 가는 배야. 아. 여덟, 뭐, 입구, 식구. 배에 여덟 식구가 탄 배면 어떤 배라? 큰 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만 있는 거요? 성경에만 있다고. 큰 배라는 것은 옛날 노아 방주처럼 여덟 식구가 탔던 배면 그것이 진짜 큰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두 개 있고, 이 뭐예요? 이거는, 이 글자 전체 뜻은 뭐예요? 네, 금활금이에요. 금지. 하나님이 금지한 게 있는데, 그 금지한 것은 무엇이다? 처음에 금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금지했어? 그 무엇이다? 그렇지.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과 나무와 이거는 선악과 나무 두 개를 두고 하나님이 뭐 한 거다? 지시한 것이 금지다. 생명과 나무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따먹지 말라. 거기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금지라는 것이 나타났다. 맞아요, 맞아. 성경. 왜 금지가 나무 두 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게 돼?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성경에만 이 얘기가 나.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여러 글자도 이, 그러니까 이게 동의적은 어디서 온 거요? 저쪽에서 왔다고, 반대편에서. 그래서,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식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삼겹살 때려 먹고 막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처먹는다 그래. 아시겠죠? 근데 처먹는다는 말을 할 때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놀랍잖아요? 그게 우리 조상님들의 사고방식이었어. 좀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하게 먹어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처먹을 때는 씹지도 않고 막 뒷밭 생기잖아. 그때는, 정신 없이 처먹는다라고도 그러고 씹지도 않고 막 삼키고 이러면 뭐 들린 것처럼 먹는다. 걸신. 걸신은 잡신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이 이게 보통 이 사고 방식이 이 언어에 나타나잖아. 이런 말을 사용하는 민족이 없어. 어디나 뭐를 들먹여요? 하나님을 들먹인다고? 정신.
뭐를 하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 이제 뭐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 나간 놈이라 그래?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좀 착해지면 뭐 들었다 그래? 정신 들었다 그래. 정신님이 돌아왔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조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정신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뜻인 줄도 뭐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야. 그 우리 언어의 진정한 개념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항상 우리가 먹어도 누구의 뜻대로 먹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과연 네가 먹는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고 과식하지 말고 그렇죠. 적당하게 먹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는 뭐 차리는 거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네. 놀랍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 이 병 걸려가지고 피 토하고 죽을 뻔 한 게 다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 정신 없이 그냥 예,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정신 없이 막 여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님을 위하여,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정신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기이다. 그래서 생기, 정신, 생기, 정신, 생기, 정신, 생기, 정신. 다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생기로 정신 차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